굿모닝,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목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 32회 때 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뭐가 키워드냐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럼 1번. 3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토지 이용을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맞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할수 있고요.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문서로 하는 거. 1번 맞고. 2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죠. 2번도 맞고요. 주의할 거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취소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 나와요. 허가권자인지 허가 취소권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2번 맞고. 3번.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자체 등이 그 토지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 날짜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할수 있다. 자, 허가 신청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선매예요. 여기 매수란 말이 보인다고 해서 매수 청구 그거 아니에요.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시 하는 거잖아. 선매는 허가 신청 시. 허가 신청 시니까 선매고요. 선매는 대상 토지가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지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된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이행강제금이죠.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 그럼 이행강제금은 7%, 100분의 7. 맞죠? 이따가 이행강제금은 정리할게요. 4번 맞고, 5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 틀렸죠.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2년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근데 주의사항. 허가받지 않고 계약체결한 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이거는 2년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한 거니까 2년 토지 가격 30% 이하 벌금이 없는 거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고. 5번 틀렸고, 답은 5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이용의무 기간. 이용의무 기간이니까 2년.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이런 말이 보이면 4년. 현상 보존은 5년. 현상 보존 5년. 오자가 이렇게 잘 보면 보여, 이거. 현상 보존 5년. 그러니까 사업 시행, 현상 보존 이런 말이 안 보이면 2년. 이용의무 기간 2년.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면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방치 10%, 방치 10%. 임대, 여기 좀 뭐가 좀 보이죠? 임대 7%, 임대 7%. 오용 5%.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기타 나머지들 7%. 방치도 임대도 오용도 아닌 거 기타 7%. 방치 10%, 임대 7%. 오용 5%.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 잘못 이용하는 거 오용 5%. 기타 7%. 오늘은 여기까지. 송빠!